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고 핵을 포기한 리비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현재 북한은 2022년에만 18차례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7차 핵실험 단행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선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에서 다양한 무기들을 과시하면서 핵무기 사용 조건에 대한 공세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핵무기의 역할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저의 내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김정은이 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직접적인 핵 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과거 비핵화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벼랑 끝 전술을 핵 위협 측면에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겁을 주고 위기를 조성하는 전술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쓰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92년부터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이걸 왜 썼냐면요, 한국하고 북한 간의 격차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한국군에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지자 북한이 핵을 개발한 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은 과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1992년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북한이 IAEA에 제출한 신고서의 내용과 영변 핵시설의 실제 사찰 결과가 불일치하니까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졌는데요. 북한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1993년에 핵확산 방지조약 탈퇴를 선언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1차 북핵 위기를 유발했죠. 이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북미는 제네바 기본합의를 통해서 대화로 해결해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벼랑 끝 전술로 나오다 보니 한국하고 미국이 북한하고 대화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북한은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 이후에 2000년대 초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였는데요. 국제사회가 핵 만들지 말라고 또 압박하니까 북한은 2003년 1월에 다시 한 번 더 핵확산 방지 조약 탈퇴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러면서 또 2차 북핵 위기를 만들게 되었죠. 이때도 국제사회는 6자회담을 만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9.19 공동성명에 합의하면서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 및 교역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북한은 의도적으로 북핵 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을 약속받을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뒤통수를 치고 계속해서 핵 능력을 고도화했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북한은 비핵화 과정에서 자신이 불리할 경우 대화 거부, 사찰관 추방, 핵 확산 방지 조약 탈퇴, 시설 재가동 등 벼랑 끝 전술을 활용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냈습니다. 그렇다보니 북한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이런 양보가 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렇게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북한이 갑자기 핵을 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통해 비핵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보상을 얻어낼 수 있었고 동시에 계속해서 파기를 이어나가며 핵 무력 완성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북한은 더더욱 자신들이 원하는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해 핵 전략의 벼랑 끝 전술을 접목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에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계속해서 ICBM 등의 투발 수단을 발전시켜왔고 최근에는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핵탄두의 다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처럼 고도화된 핵 능력은 핵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겁니다. 그러면 더더욱 핵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수밖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 한미동맹의 경향성을 봐야 합니다. 이때까지 북한 도발이 있으면서 한미동맹의 대응은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한미동맹의 대응은 위기를 고조시키기보다는 위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북한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연평도 폭격전 때 한미동맹이 확전을 각오하고 군사력 투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예시가 되겠죠. 그렇다보니 북한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도발해도 쟤네들은 우리를 공격 못한다는 인식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결정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핵벼랑 끝 전술로 위기를 계속 고조시키면 한국은 이것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은 적당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확장 억제가 한국에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실행력과 신뢰성이 높지 않거나 미국의 동맹의 위기 상황이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핵벼랑 끝 전술을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죠. 무엇보다도 북한이 한미동맹에 비해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미국에 비해 열세한 핵전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핵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 말고는 더 이상 한국과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위협수단의 능력이 한미동맹에 비해 열세하기 때문에 전략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위험을 조성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역사에서도 군사력 균형이 비대칭적일 때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낮은 쪽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마도 핵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공세적 핵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관련 법령 및 담화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핵무기의 선제 사용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2013년에 발표한 핵 보유국 지위 공고화법에는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죠. 또한 2022년에 열병식에서의 김정은의 연설뿐만 아니라 김여정의 담화에서 군사적 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선제 불사용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최소 억제 전략에서 전쟁 수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억제 전략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공세적인 핵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을 상대로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핵 능력에 대한 의존도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래식 국지 도발 이후에 핵 사용 위협을 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대응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서해 5도 지역이나 DMZ 인근에서 재래식 국지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강조하여 벼랑끝 전술을 펼칠 수 있죠. 현재 북한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북한도 이런 도발 형식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계속해서 하면서 위협 수준을 높이기 위해 핵 능력을 과시하려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핵 벼랑끝 전술을 포함한 다양한 핵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ICBM이나 SLBM, SRBM을 동시에 써 핵 능력 과시를 할 수도 있고요. 지속해서 성능 개량을 하면서 이를 과시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핵 벼랑끝 전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절한 억제, 대응 능력을 발전시켜 북한의 위기 고조를 통해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한미 양국 간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 억제 수단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한미연합훈련 강화,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 등은 정치, 군사 지원 차원에서 확장 억제의 신뢰성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죠. 또한 사드뿐만 아니라 더 효과적인 거부적 억제 수단을 가지고 와 북한의 핵 능력 자체를 영으로 만들어버려야 합니다. 2018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저위력 SLBM이나 해상 발사 순항 유도탄 등은 한반도 인근에서 운용될 경우 효과적인 응징적 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및 군사 등 다양한 수준에서 확장 억제의 실행력과 신뢰성을 제고할 방안들이 확대되고 발전된다면 북한의 핵벼랑끝 전술을 무력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 약함은 그대로 전쟁으로 직결될 겁니다.